자, 안녕하십니까. 쿠타임즈의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그 분을 모셨습니다. 전 그 육상선수 출신이고, 은퇴 후에 새롭게 또 상조업계에서 또 설립을 하셔서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임상윤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그 쿠타임즈 인터뷰 코너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을 한번 뵀었는데, 운동 육상 선수 출신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상조업계 이렇게, 근데 상조가 또 특이하더라고요. 국가대표 상조. 네. 역시 운동 출신답게 또 뭔가 또 브랜드가 좀 괜찮다. 해서 또 우리 이제 애청자분, 아니 시청자분들에게 또 홍보도 해주고 또 알려주는 부분도 좀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상조 대표 임상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굿타임즈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에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임상윤 대표님께서 육상 선수 출신인데, 은퇴 후에 장래 사업이라는 좀 이색 사업이라고 저는 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람 성조라든가 이제 몇 개 브랜드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 상조업계를 이제 뛰어들으셨는데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은퇴 후에 그 영업 및 관리자로 약 한 20년간 일을 하면서 상조회사마다 상조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네. 그 상품을 지인들한테 판매를 하고 난 후에 지인 장례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입관이나 연습할 때 참관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상조회사나 장례 진료자 선생님들의 연습 모습이나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쪽에 장례 문화와 변화를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상 생각하고 있으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지인들에게 재능이라는 기부 이런 권유를 받으면서 어떤 성남시의 기회가 있어서 장례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국가대표 후불 상조는 지금 전국적인 브랜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남시 네. 내에서 국한된 부분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거는 국가대표 후불 상조가 무엇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답게 후불 상조를 대표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죽음에서조차 차별화되지 않는 장례를 지원하고 또 무용고, 고독사, 소외계층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가대표 이름답게 국가대표 후불 상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성남시와 함께 무용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분들의 어떤 장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례 지원을 하게 된 그 동기도 한번 좀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을 시작한 지는 10여 년 됐습니다. 네네. 네. 창업을 하게 된 거는 한 3년 됐는데, 이 일을 하면서 언론이나 주위에 많은 고독사나 또 장례에 대해서 돈으로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가족처럼 모실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가.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늘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남시에서 공영장래라는 공고를 내고 거기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국가대표 상조가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 2022년 1월부터 공모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좀 뭐 3년 동안 하셨다면? 제가 업을 한 거는 3년이고 네네. 이제 공영장례를 실시한 거는 2022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성남시 공영장례 지금 예정은 약 한 70건 정도, 실질적인 장례 일어나는 건 약 한 900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공영장례로 실질적으로 지금 올 예정을 하고 있는 게 한 70건, 79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2-4분기 상황에서 지금 약 한 49 정도 현재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상조업계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월 회비 뭐 가입금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대표 상조 같은 경우는 지금 후불제 상조라는 부분을 좀 굉장히 강요를 하시는데 그 국가대표 후불제 상조를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말 그대로 후불제 상조는 접수부터 발인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형 상조 회사는 뭐 납입금이나 월 불입금이 있는데 후불 상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광고비나 또 직원 인건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대형 상조 회사보다 비용 부분에서 장례 비용이 상당히 좀 저렴한 부분으로 치를 수 있는 게 후불 상조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례 사업에 대한 비전과 제시가 있다면 갈수록 경제적 빈곤과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그 무용고자나 저소득층에게 국가대표 상조가 최저값 고품격 우월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전의 고독함이 죽음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국가대표 상조가 더욱 앞장서서 재능 기부를 하는 데 목적을 두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받지 못하고 떠나는 성남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영장례 일을 계속 이어나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례 사업을 해서 국가대표 후불상조 우리 임상윤 대표님을 오늘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굿타임즈를 열렬하게 사랑하시고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좋은 업체를 좀 소개하는 코너를 앞으로 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우리 저 임상윤 대표님 이렇게 나오셔서 좀 우리가 방송 출연해서 좀 어색하셨죠? 네, 많이. 뭐 어색하셨지만은 또 이런 어색한 부분이 또 순수한 네.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또 전문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미흡하고 네. 부족한 부분을 또 더 신뢰감 있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국가대표 후불상조가 어떤 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그 어떤 포부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